시원한 물줄기가 웅장하게 내리치는 폭포. 높이만 무려 17.5m로 거대한 위용을 자랑합니다. 자연 속에 있을 법한 모습이지만 이곳은 안산 도심 속 위치한 노적봉 공원 안. 안산시가 자연석을 활용한 폭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. 기존의 인공폭포를 재조성한 것으로 규모와 편의시설 등이 확 변했습니다. 방문객 누구나 폭포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수변 데크와 폭포 위까지 연결돼 있는 돌계단 산책로, 파도 웨이브 분수대가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인공폭포는 안산 구경 중에 하나로서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서 훌륭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향후 이 앞부분하고 좀 연계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내년에 또 마무리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.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어줄 노적봉 공원 인공폭포. 사계절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도시의 랜드마크로 성장하길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한편 시범 가동 기간을 거쳐 오는 31일 준공식을 개최한 후 시민들에게 전격 개방할 예정입니다. 안산시 뉴스 김은혜입니다.